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매운 갈비탕을 준비했습니다. 우대갈비 이용해서 얼큰하게 만들었고요. 치즈 계란말이랑 오징어 젓갈 그리고 백김치, 깍두기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매운 갈비탕 먹어봤는데요. 고기도 완전 부드럽고 얼큰해서 진짜 맛있었어요. 준비한 반찬들이 다 잘 어울려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요. 얼큰한 탕 좋아하시면 우대갈비로 매운 갈비탕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